요즘에 저희가 어딜 가든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생겼다. 멋있다. 노래 잘한다. 귀엽다 등등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칭찬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데요. 칭찬 감옥 어떠세요? 아, 되게 나 부끄럽고 네. 어색하고 그쵸. 좀 오글거릴 것 같지만 그래도 특히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게 칭찬이죠. 그렇죠. 이제 사전에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저희 팬 여러분들에게 주전문을 보내달라고 했었죠. 말하는 강아지가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송기빈이랑 누가 보석인지 알고 쫓아가면 어떡해. 신고할게요.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동물농장이죠? 여기 말하는 강아지가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송유빈이랑 침 다 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쵸, 말하는 강아지입니다. 월월월월월월. 아, 송유빈 다리 길이 내 명줄보다 길다. 이건 아니에요. 당신의 명줄이 제 다리보다 길 거예요. 유빈아, 옆집에서 나 스님인 줄 알아. 니네 얼굴 볼 때마다 너무 잘생겨서 책상에 머리 박는 소리, 목탁 두드리는 소리인 줄 알고. 목탁은 그렇게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좋으셔도 안 됩니다. 내가 송유빈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발가락이 아프곤 하더라. 왜인지 알고 싶어서 발을 봐보면 발가락 관절들이 유빈이 예쁘다면서 박수를 치고 있지. 상상력 없어. 네. 발가락 어떡하죠? 박수를 발가락으로 치면 안 되는데. 송유빈 너무 귀여워서 옷 다 찢어버려가지고 저 쌀포대 입고 다니잖아요. 아, 그 쌀포대 제가 꾸며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너무 웃기다. 유빈아, 네가 잘생길 때마다 100원씩 저금하다가 일주일 만에 강남 빌딩 한 채 뚝딱 샀어. 아, 그 빌딩에서 저와 함께 사실래요? 네, 이제 내가 한번 네. 형이 이제 이곳에 감옥에 한번 갇혀. 네, 대답하기 얼마나 힘든 건지. 나 이거 대답. 당신 깨달아야 해. 김국헌 주접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헌, 넌 앞으로 머리 감을 때 린스 하지 마라. 넌 존재 자체가 프린스니까. 근데 제가 염색이랑 탈색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린스를 안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럼 트리트먼트라도 할게요. 네. 아, 우리나라 선진국인 거 인정합니다. 왜냐고요? 김국헌 보유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여태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신 이제 훌륭하신 조상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 받아준다 내가. 다 받아줄 거야. 국헌아, 너 밖에 나가지 마. 누가 보석인 줄 알고 훔쳐가면 어떡해. 신고할게요. 와, 이 사람 진짜 대답이. 자, 이제 이렇게 칭찬 감옥에 갇혀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네. 직접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걸 들으니까 못 견디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기분은 네. 평소에 더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엄청난 양의 주전문으로 저희를 칭찬 감옥에 가둬주신 팬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주전문. 아, 낯간지러운 주전문. 아, 주접이야.